리딩포 유형별 독해 완성 6강 시작할게. 이런 시기에, 그 다음에 어떤 시기인지 형용사절로 수식하는 거야. 신분이 높은, 자, respectable은 직역하면 존경받을 만한 이런 거거든. 근데 이 문맥에서는 신분이 높은으로 해석이 돼. 근데 이제 오답으로는 뭐가 나올 거냐면 respect for 하면 존경이 가득한 뭐 이런 느낌이잖아, fully. 그래서 이거는 예의 발언이야. 그래서 respectable, respectful은 전혀 다른 뜻이니까 이거 구분해서 외워둬야 돼. 그래서 신분이 높은 여성이 걸어 다니지도 않을 시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런던 길거리를 동행자 없이 시녀와 함께 다니지 않는 이상은 혼자는 안 걸어 다니는 그런 시기에. accompanied, PP 쓴 것도 좀 주의해주고. 그런 시기에 메리 켄슬리라는 사람은 탐험을 하고 있었다. 오지를 서아프리카의 혼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지금 6강은 전반적으로 그 전기문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탐험가 메리 켄슬리의 일대기 뭐 이쯤 되겠지. 가족 구성원의 죽음 이후, 어떤 가족 구성원? 그녀가 의무지어진, 자, 원래 oblige, OOC, oblige 목적어 투부 정사 구조인데, 수동이라 가지고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oblige는 force랑 거의 똑같아. 어쩔 수 없이 돌봐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죽음 이후에 다 죽고 나서 켄슬리는 자유가 되었다. 마음껏 뭐뭐했다. 뭐할 만큼? 여행할 만큼. 서른 살의 나이에. 그래서 이제 탐험가의 삶을 서른부터 시작을 한 거지. 아프리카에서 그녀는 카누를 타고 올라갔다. 오구 리버를. 병렬이지. 그리고 탐험했다. 루트를 개척했다. 미안. 파이어니어는 개척하다야. 없었던 길을 새로 찾아내는 거. 산 카메룬의 정상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다. 자, 콤마 뒤에 나오는 위치. 콤마 뒤 혹은 명사 뒤는 형용사절이 되고, 특별히 계속적 용법이고, 형용사절 접속사로 원래 대시 가능하지만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못 쓰고, what은 항상 명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쓰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유럽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길을, 그래서 산 정상이 시도된 적이 없었는지 길이 시도된 적이 없었는지는 좀 사실은 애매하긴 해.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시제가 중요하지. 과거 완료인데 심지어 수동이야. 과거 완료, 수동. 어쨌든, 개척자였던 거지. 탐험가 중에 특별히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처음 간 사람. 그녀는 첫 번째 유럽인이 되었다.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 뭐뭐 한이라는 뜻으로 업적을 나타낼 때쓸수 있어. 그러니까, entering 하면 틀린다는 거야. 업적을 나타낼 때는. 오지에 들어간 첫 유럽인이었다. 가봉 오지에 들어간. 그리고 만들었다. 뭘 만들었냐? 광범위한 채집을 만들었다. 채집을 했다라고 해도 되겠지? 광범위한 채집을 했다. 민물고기의 누구를 위해? 영국 박물관을 위해. 원래 on behalf of 사전 찾으면 뭐뭐를 대표해서 뭐뭐를 대신해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의역으로 뭐뭐 위해라고 해석이 돼 있어. 그녀의 논란이 되는 책 속에서 책도 쓴 거지. 책 이름이 Travels in West Africa야. 메리는 표현했다. 그녀의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병렬이야. 그리고 챔피언, 옹호했다. 이 챔피언이 동사로 쓰이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유의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 지지했다, 옹호했다. 권리를, 누구의 권리? 토착민의 권리를 옹호했다. 몰스킨햇, 면직 모자. 어떤 면직 모자? 그녀가 여행 내내, throughout은 뭐뭐 내내라는 뜻을 해석이 될 수 있어. 은, 종종 전시된다. be on display, 전시된다. 어디에? 왕립 지리학회에. 오케이. 보다시피, 뭔가 뭐 논리적으로 주장한다거나 그런 글이 아니야. 그냥 설명문이기 때문에. 아, 문법이나 뭐 구체적인 내용 이해 요런 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일치 불일치 이런 거. 자, 쿼트는 사계절 관목이다. shrub, 키 작은 나무, 가지도 좀 얇은. 어떤 관목이냐? 자라는 관목이다.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뒤덮어서. 어디? 아프리카에. 어느 정도냐면 rain extending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extending이랑 ranging이랑 거의 똑같아. A에서 B의 범위에 이르다라는 동사. 참고로 자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능동을 써야 돼. 그래서 일단은 quart라는 사계절 관목에 대한 설명이야. 자, 첫 번째 이제 분포 범위 나왔고, quart는 사용된다, 용도겠지? 자극제로서 사용된다. 부드러운 자극제로서. 뭐와 비슷한? 차와 커피나 비슷한. 쿼트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자, integral part, 필수적인, 뭐 important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근데 integrated 이렇게 되면 통합적인이란 뜻이야. 포괄적인, 통합적인. 전혀 다른 뜻이니까 단어 정확하게 외워두고.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essential이 좋겠다. essential. okay. 현대 예멘이라는 나라의. 또 계속적 문법이지. 그래서 위치 말고 당연히 관계 부사도 나올 수 있어. 뒤에 완문인 것만 확인하고. 쿼트 가게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예멘에 일단은 쿼트 가게가 많아. 그래서 이제 특히 예멘에서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냐. 이 시설에서 이 가게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은 소비한다. 커피, 담배, 그리고 쿼트를.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특별히 쿼트도 마시는데,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토론장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게야. 쿼트 가게. 예멘 사람들에게. 예멘 사람들은 커피 마시듯이 쿼트를 마시는 거야. 비록 쿼트의 시장이 현재는 동아프리카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리고 부분의 아라비아로 제한되어 있지만, 지역적 규모로 볼 때는, 즉 그 지역에서는, 전 세계적 규모는 당연히 커피가 1등이야. 근데 그 지역적 규모로 볼 때는 이것의 재배와 생산이 큰 돈벌이가 된다. 그리고 제공한다. 병렬이야. 뭘 제공하냐? 고용을 제공한다. 수십만의 사람들을 위한. 소말리아와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 뭐 재배지, 용법, 용례, 그 다음에 경제적 의미. 쿼트의 사용은 처음으로 왔다. come to the attention, 누구누구의 관심을 끌다라고 역하면 좋을 것 같아.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과거에. 언제쯤에? 17세기 말쯤에. 근데 다른 외래 자극제와는 달리 그때 당시에 알려져 있던, 예를 들어 차, 커피, 초콜릿과 같은 그런 것과 달리 쿼트는 인기가 없었다. 이게 좀 특이하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커피 이런 게 등장해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차도 인기가 많았는데 얘만 인기가 없었던 거야. 이유가 이제 나와.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부분적으로 뭐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효과. 이파리, 쿼트 이파리의 자극적인 효과, 복수지가 시들해지는 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48시간 내. 즉, 따가지고 바로 뭐 차를 끓이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먹든지 해야 되는데, 금방 자극적인 효과가 없어지니까 별 인기가 없었다는 거지 뭐. 그래서 딱 재배지에서 바로 마셔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잘 정리하는 거 외에는 정리를 좀 해줄까? 정리하는 거 외에는 딱히 할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 쿼트가 포인트고 재배지 그 다음에 용도 그 다음에 예멘에서의 특수성.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이 이제 특수성에 해당되는 게 이제 토론장이라는 거야. 예멘에서는 쿼트 가게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아, 뭐 이런 거 체크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금방 자극적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 3번. 과테말라는 있다. 자, 라이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거지. 자, 라이 나올 때마다 얘기한다는 거는 출제 확률도 높다는 거야. 라이 레이 레인. 높다 혹은 있다. 지금처럼 뒤에 장소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레이 레이드, 레이드. 높이다, 놓다. 등등 뜻이 많고. 중요한 거는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 자타동사 구분 문법. 과테말라는 있다. 중앙 아메리카에. 혹은 메주 아메리카에. 같은 뜻이라는 거야. 어디 사이에? 멕시코를 북으로 두고. 온두라스와 바도르를 남으로 둔 사이에. 즉, 과테말라가 이렇게 있고, 북에는 멕시코가 있고, 남에는 온두라스랑 살바도르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 과테말라는 산지 나라이다. 약간의 해안평야를 가진. 뭐를 따라? 태평양을 따라. 그리고 멕시코만을 따라. 그래서 일단은 산지지형. 뭐 중앙아메리카도 해주자. 중앙아메리카. 그래서 과테말라가 당연히 키워드고. 오케이. 열대기후가 자 위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위드 OOC를 의심해 봐야 돼. 얘도 위드 OOC로 볼수 있어. OOC 병렬 OOC O가 OC인 채로 상태에서 뭐 이런 느낌이야. 열대기후가 낮은 지역에 있고 추운 온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채로 과테말라는 완벽한 장소이다. 바나나를 키우기에. 레이즈도 라이즈랑 맨날 물어보니까 라이즈는 떠오르다, 레이즈는 일으키다 혹은 지금처럼 키우다. 히스패닉 시절 이전에는 프리니까 뭐뭐 전에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있는 애들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 지역 속에 있었다. 오늘날 몇몇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야 건축 뭐라 그럴까? 현장. 아, 고고학 건축이래. 미안. 고고학적 현장. 고고학. 뭐라 해야 되지? 고고학 쪽으로 중요한 장소. 이렇게 하자. 는 발견된다. 수동이야, 수동. 북쪽 부분에서. 이 과테말라의.
그 문명이 뭐겠니? 마야 문명이겠지? 마야 문명이 붕괴되었을 때, 9세기, 10세기에 사람들이, 참고로 사람 앞에 더가 있으면 민족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즉, 마야인들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야. 디스페얼 자동사기 때문에 오답으로 수동 조심해야 돼. 대신에 연결어 문제. 이 마야 민족들은 남아 있었다. 마을에서 흩어진 채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한 왕조나 한성 안에 산건 아니지만 있긴 있었다는 거야. 마야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다는 거지. 주로 고산 지역에. 주로는 모스틀리도 가능해. 그리고 병렬이야. 레프리젠트가 사전 찾으면 뭐 대표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40%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지한다, 구성한다, 메이크업 정도가 변형으로 가능할 것 같아. 레프리젠트가 좀 독특하게 쓰였어. 40%를 구성한다, 인구에. 대부분은 나머지 사람들은 메스티조스이다. 혼혈이야, 혼혈. 뒤에 나와 있어. 섞인, PP. 섞인 유럽인들과 토착 유산의 사람들. 그래서 유산. 유전이라고 봐도 되겠지. 유전자적으로 섞인 사람들. 메스티조스라고 한대. 나머지가 60%겠지, 뭐. 60%는 메스티조스. 나머지 40%는 마야인들. 과테말라 인구 분포가 그렇다는 거야. 거의 반반이지.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지형이 나와 있었고, 그지? 그다음에 온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마야 문명 지역이다라는 거가 이제 뒤에 쭉 설명이 돼. 사실 뒷부분은 다 마야 문명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 마지막. 4번 슬라보지 제크 SZ라고 할게. SZ는 태어났다 49년에 루블리아자 슬로베니아에서 당시 공산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완전 전기문. 그의 아빠는 공무원 경제학자였다. 그의 엄마는 회계사였다. 나라에 의해 소유된 회사에서. And mother was 해주면 더 좋겠지, 그지? 그는 받았다 의사, 저기 박사학위를 철학 부분에서, L 대학에서, 뭐 하기 전에, 가기 전에 파리로. 정신, 심리 분석을 공부하기 위해. 문장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해서, 일단 출제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 슬로베니아로 돌아와서 Z는 얻을 수 없었다. 대학 포지션을 교수가 될순 없었다. 이건 거지. 그리고 보냈다 여러 해를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 돼. 뭐라 해야 되지? 군인으로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비고용 상태, 실직자 된 상태가 되었다. 70년대 후반에 그는 일부분이었다. 그룹의 일부분이었다. 슬로베니아의 지식인들의 그룹의 일부분이었다. 초점 맞춰진 과거분사. 연구에. 어떤 연구에 초점 맞춰져 있었냐? 심리분석적 철학. JL에 대한 연구. 여러 인물이 나오면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아마 최소한 그 전에 살았거나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었겠지. 이해를 잘해야 돼. 그리고 80년대는 번역했다. 병렬이야. 일부분이었다. 그리고 번역했다. 프로이드, 라칸, 그리고 알토서를 이 사람들의 어떤 책이겠지. 아무래도 슬로베니아어로 번역했다. Translate A into B. 그래서 프로이드, 라칸, 아서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주인공 SZ 이전에 있던 사람들인 거야. 최소한 업적이 더 뛰어났던 사람들. 80년대 후반에 그는 출판했다. 책을 영화 이론에 대한 병렬 구조가 맞네. 썼다. 대체 잡지 라디나를 그리고 활동가였다. 요구하는 뭐 push for 통째로 요구하다라고 해석이 돼 있더라고. 뭐 asking 해도 되고 asking for requiring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지? 유고슬라비아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일을 하셨네.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얻었을 때 그는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 후보가 됐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 큰 틀에서는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민주주의 운동가. 그다음에 지식인. 큰 틀에서는 이세 가지지, 그치? 오케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뭐 내용이 간단해. 그냥 전기문이고 설명문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치불일치 정도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끝.